안녕하세요. 전당포 아재입니다. 오늘은 제가 건총을 한정 잊어 먹었었거든요. 2년 전에 건총을 잊어 먹었는데 지난주에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총 찾아가라고. 그래서 제가 2년 전에 잊어 먹었는데 그러니까 그제 찾아왔어요. 모양은 이렇게 생겼고요. 이게 아마 전거품이기 때문에 분실 전거품이기 때문에 이렇게 상자에 넣었나 봐요. 또 이렇게 또 싸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아직 안 잘랐어요. 진열도 아직 안 했고 영상을 찍고 난 다음에 이제 할 생각으로 이것도 잘라내고 이걸 이제 어떻게 이제 먹었냐면은 한 2년 전에 손님 하나가 와가지고 그때 이제 아무도 없었어요. 가게에 없어가지고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손님이 하나 권총을 보여달래요. 이것도 하고 저거 여러 가지 한두 종 보여주고 있다가 이제 박스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세요. 박스는 이제 그 가게 뒤쪽에 있거든요. 가게 한 진열장에서 한 겨우 한 4m, 5m 이래 떨어져 있는데 그 갔다 온 새에 얘가 한 정을 집었었나 봐요. 한 두세 정을 내놨었거든요. 카운터 위에다가.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제 실수죠. 그래서 이 친구는 이제 또안 산대요. 훔쳤으니까 안 산다 그랬겠죠? 안 산다고 이제 나갔어요. 가고 나서 이제 다 집어넣고 저는 보고 있는데 총이 이제 없어진 걸 내가 이제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다가 며칠 후에 사람이 이제 손님이 이게 이제 토레스에서 만들 거예요. 토레스에서 만들었고 그다음에 요게 G2C라고 그래요. 이게 9mm인데 이 권총을 찾는 거예요. 이게 얼마냐면 보통 한 200달러? 아니면 250달러 이렇게 싸구려 권총이에요. 이게 그래도 12발인가 장전되거든요. 요게 12발. 12발이 장전돼요. 그래서 이제 싸고 작고 이래가지고 괜찮은 권총이다 싶었거든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많이 샀어요. 그 싸니까. 이래 잊었는데 이것도 이것까지 레이저도 달았네요, 얘는. 레이저가 이게 버튼을 여기 누르면 배럴이도 다 죽었네요. 다 죽어가지고 겨우 여기 있어. 겨우 비치네요. 아, 카메라도 안 잡힌다. 여기 요 부분은 여기인데. 오케이, 배럴이도 다된것 같고. 어쨌든 간에 이걸 찾았어요. 찾았는데 얘가 어떻게 훔쳐갔나 물어보니까요. 이 친구가 훔쳐갔는지는 모르겠고, 그럼 권총을 어떻게 찾았냐 경찰한테 물으니까 자세한 내막은 모르지만은 내막을 알려면은 경찰서 안에 가서 수리를 봐야 된대요. 오케이, 그럼 그거는 싫고 어떤가 보자 그러니까 여자 경찰 사무직인지 모르겠어요. 여자 노인네가 하는 얘기가 어떻게 찾았냐 물으니까 이게 그 총기를 소지하면 안 되는 범법자가 이 총기를 가지고 있었나 봐요. 그러면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범죄자는 총기를 살 수가 없거든요. 가질 수가 없는데 아마 내 가게에서 훔친 놈이 범죄자한테 내가 볼때 싸게 그냥 팔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마약 자금이 필요했겠죠. 팔았는지 어쨌든 간에 그 친구가 다른 일로 아마 잡혔을 거예요. 총기 때문에 잡힌 건 아닐 테고. 수색하다 보니까 총기를 소지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제목으로 아마 감방에 갔겠죠. 그래서 이제 오는 단골 그 손님한테 물으니까 그분이 이제 전직 검사였고 지금 변호사인데 그분께 물으니까 아마도 이 친구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걸 총을 갖다가 잊은 지 제가 여기 뭐고 5월 달에 내가 신고를 했거든요. 실종 신고를. 그러니까 8월 30일 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권총을 훔쳐간 놈이 그러니까 한약 3개월 정도밖에 소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왜 이렇게 시간이 걸렸나니까 수사하는 시간이 아마 이렇게 걸렸나 봐요. 한 2년 넘게 걸렸나 봐요. 이 친구에 관한 여러 가지 제목들 가지고 했겠죠. 그러면 보통 이제 감옥에는 얼마 가는데 그러니까 총기를 훔쳐서 총기를 또 휴대했기 때문에 아마도 최소 징역 5년은 살지 않을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좋은 경험했어요. 총기를 잃고 나서 총기를 손님께 밖에 나누면 안 되는구나. 오케이, 오늘은 총기를 도난당했다가 찾아와서 여러분께 소개했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